3층으로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아직 안 끝나갖고. 아, 안 끝나셨어요? 저 마이크 놓고 와갖고요. 지금 다시 해야 돼, 지금. 네네. 예, 예. 그럼 다시 나가시죠? 예, 예, 예. 예, 신형 니로 EV 시승회 끝나고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삽질했어요. 마이크랑 갖고 와갖고. 제가 이게 마이크랑 리시버를 어제 쌍용 끝나고 여기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방에 챙겨서 위에 갖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집으로. 근데 집에 올라와서 제가 이걸 알았거든요. 근데 뭐 오늘 쓸 것까지는 배터리가 있어갖고, 그래 뭐 하고서 이제 그대로 왔죠. 여기까지 행사장에.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마이크와 그 리시버를 가방에 넣고 니로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안 갖고 와갖고. 이게 보통 시승회가 여기서 이제 시승차를 타고 이제 어디 찍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촬영을 하고 오는데, 도착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아, 마이크를 내가 여기 차에 놓고 왔구나. 그래서 그걸 그때 이제 깨닫고서, 제가 이제 8시부터 10시 반 타임, 그러니까 2시간 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여기로 돌아오니까 9시 한 20분 됐고요. 9시 20분부터 그냥 주행만 찍어줘, 주행만. 사실 뭐 저 이게 니로 신형은 하이브리드를 두 번이나 시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이거 전기차니까 실내 똑같으니까 그냥 주행만 찍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아니 아까 그 경유지 가서는 또 마이크가 없는 걸 제가 깨닫고서, 아 하도 빡이 돌아갖고 아이씨 그냥 오늘 안 찍을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5시 40분 일어났거든요. 5시 40분. 그래서 여기에 7시에 도착을 했는데 7시 10분에 그게 억울해갖고 그래서 그냥 찍었습니다. 행사장이 집과 가까웠으면은 안 찍었을 수도 있어요. 열받아갖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까워갖고 제가 그냥 5시 40분 일어나니까 너무 졸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아무 말 대한지도 할 말이 없고요. 할 말이 없어서 도시락에서 먹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도시락도 안 주네요. 신기하게. 그래서 시승차에 근데 또 이물이 있어요. 이게 뭐야? 전 시승차에 이게 있었고, 아니면 음료수 그랬는데 자연 드림 물입니다. 물. 저 이거 생각 처음 보는 물이에요. 저스트 깊은 물 자연 드림. 물 맛이 그냥 삼다수와 비슷한 삼다수. 사실 이게 삼다수와 비슷할 정도면은 물 맛이 삼다수는 아니네. 괜찮은 건데 뭐 약간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주는 삼다수 같아요.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니로 EV 후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방금 얼마 전에 니로 플러스를 탔잖아요. 그거 타고서 이제 비교적 며칠 있다가 신형 니로 EV를 타니까 그래도 역시 신형이 낫네요. 구형 니로 그 EV 플러스는 승차감이 무난하긴 한데 막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신형은 그런 움직임이 좀 적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이게 같은 신형이라고 해도 하이브리드보다 저 승차감이 좀 더 괜찮습니다.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부드럽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약간 좀 단단한 편인데 전기차는 그거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서 그냥 딱 적당한 보편적인 승차감 같습니다. 방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시승하면서 이거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게 비가 오면은 이제 외부섬이 더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빗방울 소리도 있죠. 하부에서 빗방울 튀는 소리도 있어갖고 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그냥 뭐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아, 진짜. 근데 뭐 잘 됐어요. 뭐 어차피 이거 뭐 실내 똑같은데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실내가 똑같으니까. 사실 뭐 할 말이 없는 실내를 갖고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또 은근 좀 곤란한데, 왜냐면은 왜 그 엔진만 다른데, 저기 같은 차인데 엔진만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시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 이제 불과 그 얼마 전에 했던 차와 실내가 똑같아서, 뭐 실내 내장 색상만 좀 다르고 딱
딱히 이렇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또 시승기의 형식상 그냥 또 주행만 찍기도 그렇고 실내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한데, 이번에 그 니로 신형은 전기차는 잘 됐습니다. 어차피 뭐 마이크 넣어서 시간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잽싸게 마이크 달고 약 한 50분 정도 찍고 나니까 이제 대략 주행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냥 일찍 반납했습니다. 10시 한 10분에 10시 반까지 돌아오는데 그냥 10시 10분에 반납했어요. 쿨하게. 뭐 나중에 신형 니로 EV는 다시 뭐 시승을 하든가 그냥 쿨하게 반납했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처럼, 야 근데 오늘이 또 날씨가 또 은근 쌀쌀해요. 아니 어제만 해도 막 더웠잖아요. 막 에어컨도 틀고. 근데 오늘은 또 은근 쌀쌀해갖고 오늘 저 아침에 여기에 7시 10분에 오니까 영상 15도인가? 그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쌀쌀하죠. 야, 긴팔 입고 왔어야 되는데 반팔 입고 왔고. 진짜. 그래서 저 이제 7시 55분에 출발했거든요. 제 이제 시승차 타고. 근데 약간 쌀쌀하니까 그래서 바로 저 히터를 켰는데, 아, 역시 이게 히터를 키니까 주행거리가 쫙쫙 빠지네요. 뭐 전기차는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내 다니면 지금처럼 주행거리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히터를 틀면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주행거리가 이게 이제 쫙쫙 빠지는데, 이 신형 니로 EV 역시도 히터를 딱 트니까 이제 주행거리가 좀 빠지고요. 그리고 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안 추워갖고 히터 끄니까 또 별로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교적 니로 플러스랑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번갈아 타보니까 이제 역시 신형이 좋은데, 뭐 이렇게 주행 느낌 또는 그 주행 거리에서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없는데, 의외로 저 실내가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실내가 사실 구형 니로 EV도 지금 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신형 니로 EV 보다 보니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쁜 것까지는 아니죠. 근데 확실히 실내는 이제 신형이 나서, 아 확실히 딱 차에 타면은 아 이게 바로 신형이구나 뭐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휠이 강하게 오죠. 심지어 편의 장비도 훨씬 많고, 니로 EV는 차로 변경 보조도 있고요. 조금 작다뿐이지 그 최신의 편의 장비는 이제 다 적용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점인데, 다시 봐도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를 두 번을 갔죠. 두 번을. 아 진짜. 그러니까 스포티지랑 니로랑 이게 이제 눈에 좀 익을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 예쁜 거 보면은 이건 안 예쁜 게 아닌가. 원래 그 자동차 디자인이 평가할 때에도 좀 시차를 두고 한눈에 보고 이게 예뻐 또는 못생겼어 이거를 단정져서 말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봐도 안 예쁜 거 보면은 안 예쁜 게 아닌가. 소나타처럼 이게 이제 호불호를 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이렇게 취향이 맞으면 또 되게 예쁠 수도 있어요. 저 작년에 스포티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동네에 있는 화정에 있는 기아 매장 가서 잠깐 찍었잖아요. 근데 진짜 지나가던 아주머니 둘이서, 그때 스포티지가 막 나왔을 때거든요. 야, 저 차는 왜 이렇게 이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취향의 세계는 넓고도 다양하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스포티지는 저 뭔가 그 뒤에가 너무 이렇게 들린 모습이어갖고 좀 이렇게 그게 좀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비도 오고 쌀쌀한 날에는 배가 고프네요. 지금이 10시 40분인데 10시 40분밖에 안 됐네. 진짜 시간이 이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루가 되게 길어요. 진짜 오늘 하루 이제 오늘처럼 그 시승기 반밖에 촬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촬영할 저 편집할 것도 없어갖고 시간이 널널합니다. 이게 원래 엠바고가 내일이어서 원래는 이제 되게 바쁘거든요. 바로 다음 날에 엠바고면은, 왜냐면 이제 오늘 자기 전에 다 끝내놔야 되니까. 근데 오늘 촬영한 게 워낙 조금이어서 뭐 널널하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요. 오늘 같은 날은 분식이 땡기네요. 분식 아시죠? 그 불량식품, 저 막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튀김 이런 게 너무 땡기네요. 아유 배고파. 아 이제 5시 40분 일어나갖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진짜 너무 배고프네요. 10시 42분.
뭐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고요.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랑 뭐 이상한 저 요만한 빵 있잖아요. 하나 먹었는데 그런 거는 그 음식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뭐 음식이에요, 그게. 그건 그냥 뭐 빵과 요만한 빵과 우유지. 그건 이제 음식으로 치는 게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물만 먹었어요, 물만. 이거. 야. 그래서 가다가 이제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싸들고 이제 가려고요. 아니 이거 혹시나 해서 찍어보니까 지금 집에서 이거 우리 집까지 1시간 2분 걸려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왜 이 시간에 1시간 2분이 걸려 우리 집까지? 아유 1시간 2분 걸릴만 하네. 상당 부분 빨간색입니다. 안 돼 안 돼.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외곽 타고 갈걸.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차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저께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쌍용 전기차, 새 전기차가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23년. 근데 저 중국 BYD랑 기술 제휴를 하고요. 배터리도 거기 거 쓰고 비교적 아마 배터리 수급이 쉽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제휴를 맺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인가 5년에도 전기 픽업 트럭이나 SUV가 나올 예정인데 뭐 그것도 BYD 걸 쓴다고 합니다. 거의 한 시간. 아우 진짜 배고파 죽겠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밀려요. 저 반포대기까지 계속 빨간 줄. 이야. 그나저나 저 제네이스 에어포트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더만 자리가 없네요. 자리가 없어. 그게 되게 좋거든요. 김포공항 에어포트 서비스.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어디 나갔다 올 때 딱 차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기점검 뭐 이런 소모품 해주면서 주차도 되는 이제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 심지어 주차비도 싸요. 그 맡기고서 5일까지는 하루에 5,000원 되게 저렴하죠. 김포공항이 주차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김포공항에 차를 갖고 가는 거는 사실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저 에코스 왜 멈췄어? 그 제네이스 에어포트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한 번 해결이 되죠. 그 주차도 해결이 되고 소모품도 갈고 등등 해서 되는데 이렇게 좋으면은 다 이제 이용을 하죠.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 저 이제 내일 모레 넥서스 제주도 행사 갔다 오잖아요. 시승행사.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내 차를 갖고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데 전화해보니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포공항이 집에서 가깝긴 한데 그게 좀 뭔가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차를 갖고 가기에는 주차비가 너무 비싸고 딱 하루 하기에 25,000원인가 30,000원인가 비싸잖아요 하루에. 이야 인천공항 장기주차는 하루에 10,000원인데 그렇다고 이게 또 짐을 들고 가기에는 또 그 대중교통이 좀 되게 불편하고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죠. 그 85번 타면 한 번에 가긴 하는데 좀 멉니다. 그렇죠?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결정적으로 했죠. 제가 그 가방이 좀 무거워갖고 그래서 뭔가 애매하죠 김포공항. 차라리 인천공항은 별로 안 애매한데 당연히 차를 갖고 가니까 김포공항은 뭔가 좀 애매해요. 아 진짜 이 시간대에 강변북로가 이렇게 밀리는 거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퇴근 시간 지났는데 심지어 저기 가는 방향. 그래도 뭐 급한 건 없으니까요. 저 이 니로 EV 시승기는 엠바고가 있거든요. 아 근데 뭐 요즘엔 뭐 엠바고 없어도 요즘에 또 딱히 현대기아차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상관없는데 예전에 한창 막 잘 나올 때 또는 그때 이제 엠바고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집에 빨리 가서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차 밀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진짜 똥줄 타죠. 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외곽 타고 갈걸. 이래서 이게 아는 길도 내비를 한번 찍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여기서 여기는 뭐 당연히 뭐 내비를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워낙 잘하는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비를 한번 찍어볼 필요는 있어요. 아마 내비 찍었으면 분명히 저 외곽 타고 가라고 했을 거예요. 외곽 타고 갈걸. 제가 외곽 타고 갔으면은 11시 한 반 이전에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 11시 55분에 도착해요.